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손님들 반갑습니다. 새로 재편성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수사님들도 한 분은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셨고 또 한 분은 한 달 피정하러 가셔가지고 한 달 뒤 복귀할 겁니다. 하여튼 재편성된 수님들과 오손도손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 없고 다 배우지 않은 제자가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고 가시덤불이 포도를 생산할 수 없으며 악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과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기초, 삶과 생각의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일이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과 삶과 마음의 기초가 없고 선하지 못하며 절제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겠다고 대중 앞에 나서면 그야말로 꼴불견이 됩니다. 유교 경전인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나옵니다. 몸이 닦여진 후에 수신,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재가 그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치국, 그 다음에
천하가 화평해진다는 평천하라는 뜻입니다. 몸이 닦여진 후에야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때야 천하가 화평해질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수신에 해당하는 말로서 스스로를 닦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며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도자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스스로 닦지 않는 수도자가 어떻게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를 닦는 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가지런히 하고 나라와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수신도 안 되고 재가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가 치국 평천하를 하겠다고 날뛰는 세상입니다. 저도 그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수도자의 할 일이 분명 드러났습니다. 세상에는 수도자, 특히 저희처럼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수도성들을 보고 세상에 할 일이 이렇게도 많고 천지인데 자기들만 편하게 먹고 살려고 수도난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이기주의자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헐벗음과 부족함, 무력함, 이기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각종 죄성을 보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빌고 탄원하면서 나 자신을 닦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하나 없는 것은 기초 연구는 무시하고 남의 것만 뺏겨서 잔재주만 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인간 삶의 기초인 인문학을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기초가 있어야 응용이 있는 것입니다. 수신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와 교회,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산중에서만 사시면서 수신을 철저히 하신 성철 스님 한 분이 불교의 기풍을 튼튼히 하고 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하루 꼬박 3시간씩 성체 앞에서 기도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지켰습니다.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성체 앞에서 하루 2시간씩 꼬박 기도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세상을 지켰습니다. 아멘.